포차 잘 안 가요, 그리고. 예. 저는. 다른 포차는, 이유... 포차는 보통 4차쯤에나 가는 곳이잖아요. 네. 예. 전 4차를 가지 않습니다. 1차. 아, 1차에서 빠진 스타일. 1차 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1차 끝나고 바로 집에 가거든요. 그럼 이번 우리 그 배튼 회식 때도 1차만 계시다 가실 거예요? 맞아요. 1차에서 파할 건데요. 왜죠, 왜죠? 아니, 왜 자꾸 요즘 자꾸 무슨 회식을 하면 제일 먼저 가려고 해요. 언제 회식했다고요? 저희 얼마 전에 예인 씨랑 예인 씨 끝나고 그 소고기도 먹고 바로 하루빨리 택시 제일 먼저 잡으셨잖아요. 하루빨리는 뭐예요?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범상치 않은 네네. 표현이에요. 예, 하루빨리 택시를 잡아라. 예. 이거 제가 뭐 어디 며칠 가 있었습니까? 예인 씨 위일라큐를 죽 때리면서 며칠 봤어요? 하루빨리 택시 잡아서 떠나도록 해. 예. 네,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공연장에서 자고 갔냐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택시를 잡았는데 제 택시가 먼저 왔을 뿐이고, 예, 제가 먼저 타고 갔을 뿐이잖아요, 그냥. 아. 동시에 택시를 잡았는데. 그쵸. 예. 그리고 그때 거의 새벽 1시쯤 되지 않았나요? 아,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12시인가? 12시도 전에 갔죠. 밤 11시? 11시쯤이었어요. 근데 그 가기가 문을 닫는 시간이었잖아요. 그쵸. 2차를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2차를 간다고요? 네. 그럼요. 저희 다들 원했었거든요. 저는 새벽에 녹화가 있었습니다. 다들 배디 눈치 보느라 술도 제대로 못 먹고 어영부영 나간 거 모르시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술 먹으라고 다 얘기해서 마시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팡현 PD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마시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혹시 알코올 문제 있냐 라고 할 정도로 술 고팠나 봐요. 잠깐 얘기하다가 보면은 앞에 술병이 늘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막내 작가님이 처음에 안 먹는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병이 앞에 저도 하면서 이렇게 잔을 이렇게 내미시더라고요. 잠깐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술병이 막 쌓여 있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됐던 순간이었는데 네 이번 문제는 이상준 님이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차범근, 박지성, 이동국은 배디와 같이 중계한 선수 출신 해설위원인데요. 그렇다면 세 사람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차범근 해설위원의 프랑크푸르트 시절, 박지성 해설위원의 PSB 아인트호벤 시절, 이동국 해설위원의 미들즈 브더 시절. 되게 어렵네요. 그때의 그 시절, 세 선수의 등반 후에 합은 빠밤. 합은 몇이냐? 네. 네. 참고로 입단식 기준 등번호고요. 박지성의 네네. 경우는 03년도 입단식 기준입니다. 아, 입단식 기준 등번호? 이건 어렵겠는데? 주관식이고 두 번의 기회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들이 달았던 것 중에 차 감독님은 이제 11번이 너무나 유명한 번호고 근데 이제 다름슈타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넘어갈 때쯤엔 11번을 줬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하세요. 그 다음에 해버지는 PSV 때면 이제 맨유는 13번인데 네네. PSV로 넘어갈 때는 21번이었던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동국은 이제 20번 라이언킹 본인의 등번호 여기서 배디가 정말 이건 확실한 것 같다 싶은 선수님 번호가 몇 번이에요? 지금 말한 것들 중에 확실하다 싶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네. 좀 대충 기억이 나는 대로 일단 시절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쫄리네요. 예. 일단 뭐 기회가 두 번 있으니까 네네네. 네, 정답을 공개를 알려드릴까 봐요. 네네. 정답 52?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근접했어요. 네. 근접했어요? 네. 힌트 하나 드려요? 힌트. 그 개인기 원한다고. 채팅창에 배디 개인기 원한다고. 지금 어떻게 그걸 틀릴 수 있냐? 그 개인기 최근에 그 뭐지 게스트로 이제 추우님 나오셨을 때. 뭐 개인기 배우셨던데? 저 애교 봤어요, 개인기. 저도. 뭐였지?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 하시던데요? 뭐였지? 뭐 배성재 땐! 막 이런 거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 네. 그거를. 그건 청취자들도 원하지 않아요. 아, 저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멘트를 바꿔서 양 끊으세요? 이렇게. 괜찮다. 아, 소등합니다. 이동국 18번. 그러니까. 자, 50 합쳐서 50.
합쳐서 50. 왜 갑자기 그거 왜 바꿨어요? 그 이동국 18번 달았던 것도 기억이 나서. 아, 번호를 중간에 바꾸셨어요? 이동국 선수님도? 네. 아, 원래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아니, 등번호는 팀을 옮기거나 뭐 이렇게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너무 유지의 얼굴에다 찬물 끼얹은 표정인데. 아, 나 눈물 나. 그러니까, 네. 얼굴에다 물 뿌린 표정인데. 짜증이 난 것 같은데요? 어, 네, 지혜씨. 물에다 물 뿌렸어요. 근데, 그래서. 자, 실로폰 채 들어주세요.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네, 정답은 50. 네, 정답입니다. 차범근 선수님 11번, 박수성 선수님 21번, 이동국 선수님 18번, 총 50 정답입니다. 아, 어디서 축구를 가지고 나한테. 그러니까요. 아, 우리 지현이 이렇게 그 투명한 사람이에요. 당황하면 당황하는 대로 그 짜증이 확 나요. 그니까. 그니까. 울어요? 분해서 우는 거야? 아니면. 아, 눈물 나. 너무 예. 웃겨. 내가 너무 물 끼얹듯이 대답을, 답을 말했나? 그니까요. 네. 그니까요. 예. 네. 말을, 이렇게, 표정을 읽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한 번에 알기 위해서. 당황스럽다. 그니까, 네. 금까지 해라고. 이번 문제는 2023년 9월 4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잘 듣고 효과음, 띵똥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벨텐에서 매주 근황을 알리고 있지만 아직도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게스트. 오늘 대본이 왜 이래? 오늘 뭐 메인 작가한테 잘못하고 있나요? 이상하네. 예. 아까 보니까 밑바닥을 전전한다고 쓰여 있지 않나? 감사합니다. 네. 게스트 정영국입니다. 네. 자. 과연 정용국 소개 멘트에 등장한 말, 효과음 자리에 공통으로 들어갈 정용국 씨의 수식어, 이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건가? 무명 게스트? 자, 두 글자입니다. 어, 두 글자? 네네. 무명. 어. 무명 아니면은 아직도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무명 게스트 아니야? 어쨌든 그 맥락에서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약간 용국 오빠가 머리카락이 없으시니까 네네. 그런 걸로 하지 않았을까? 아, 뭐 예를 들면 무모 게스트? 무모, 아 머리가 없는? 민두 게스트 뭐 이런 걸로? 민숭 게스트. 민숭 게스트는 뭐죠? 민숭. 놀랍게도 예인 씨가 지난 9월에 스페셜 DJ 때 정용국 씨를 이 단어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큰 힌트 하나 드립니다. 이 단어로 설명하셨나요? 원고에 쓰여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진짜요? 잠깐만. 본인이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걸, 얘기를 했어. 그걸 까먹었다? 아, 무명 개그맨 막 이런 거였는데. 자기가 까먹었다? 보는 거는 다 모니터 한다고 하셨죠. 모니터 했죠. 자기가 진짜. 해놓고는 모니터까지 해놓고는 지워버렸다? 그때 제가 근데 워낙 그 정용국 선생님을 뭐 아저씨, 저기요, 그쪽 이러다가 이제 그 명품백 사준다 그래서 오빠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불러서 근데 무명 개그맨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무명 가볼까요? 두 글자라고 약간 무명 요런 스타일이었어요. 무명 그러니까 안 유명한 안 유명한 약간 좀 아니면은 약간 미천한 약간 이런 느낌의 미천한 미천한 아니, 게스트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대본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미천한 게스트 정영구 네 약간 천한 게스트 약간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천한 게스트 야 이거 더 무례하네요 그죠? 아니 이런 뭔가 그 뉘앙스였어요. 천민 게스트다. 왜냐면 뭐 밑바닥을 전전한다 이러잖아요. 더 악질이네요, 그죠? 미천한. 밑바닥을 천한. 전전한다. 야, 이 너무하네. 천한 게스트, 약간 이런 느낌이네. 야, 더 심하네. 오늘 꼭 모니터리 하세요. 아 무명 가시죠, 무명. 무명 가자.
야, 말 너무 심한데? 야, 정용국 씨 좋아하겠네요.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못 참지 못 가겠네요. 아, 이런 거 정용국 씨가 매우 좋아해요. 아, 저 입 뺀다는 건가요? 야, 천민 게스트. 천안 게스트. 어, 뭐, 노비, 막 약간. 노비 게스트. 노비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아무도 모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이거 아마 보면서 마른 세수 엄청 할 거예요. 자, 그거보다는 덜 심합니다. 무명 아닌가요? 무명? 아니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런 느낌이죠. 아, 무명 아니구나. 예. 무명 아니. 자, 이제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 잠깐만. 자, 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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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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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어로. 언노운. 네. 언노운. 아, 뭐였지? 아. 자. 아, 3. 진짜 모르겠는데. 2. 1. 유진 씨. 차반? 차반? 개차반? 야! 제정신이에요? 라디오에서 예. 욕인가요? 당연하죠. 욕이에요? 예.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차반? 아, 진짜? 아, 욕인 줄 몰랐어요. 자, 그만 패시고. 아, 모르겠어요. 지혜씨, 지혜씨가 좀 맞춰봐. 저 이제 말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자. 뭐가 있을까요? 무명과, 무명인데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무명의 무례 버전? 네네. 무명의 무례? 무명? 뭐지? 인터넷 용어. 인터넷 용어? 안 유명한? 얼굴 없는. 얼굴 없는. 얼굴 없는 개그맨. 두 글자라고 했잖아. 저의 별명은 먹보였습니다. 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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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같이 나온 별명인데요. 아, 먹보 털보. 털보 털이 없으니까? 무털? 무털. 먹본데 털보의 반대로 무털. 자, 정답은 털 털보. 들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막 이런 건가? 막 듣보네. 듣보. 듣보 게스트. 듣보. 듣보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알았어? 100원으로 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대충 요런 뉘앙스였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네. 이번 주말 시간이 생겨서 그동안 못 봤던 핫한 OTT를 몰아보기를 하려는데요. 솔로 지옥을 보다 볼 나나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 버벅거려요? 솔로 지옥을 볼까요? 아니면 나는 솔로를 볼까요? 둘 다 좀 보셨나요? 네. 무슨 프로그램인지 그럼 잘 아실 거고. 알죠, 알죠. 솔로 지옥이냐? 나는 솔로냐? 둘 다 지금 나는 솔로는 뭐 계속 방송 중이고 그쵸. 솔로 지옥은 지금 시즌 3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자, 솔로 지옥 나는 솔로. 하나, 둘, 셋. 솔로 지옥. 나는 솔로? 아, 저 사실 선배님이 나는 솔로 하실 줄 알고. 왜요? 아, 왠지 좋아하시게. 왠지 좋아할 거. 왜 저 솔로 같이 보입니까? 어? 아니까. 아니 뭐 무슨 얘기예요? 네. 아, 솔로 같이 보여서? 아, 솔로 같이 보여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 같이 보여서 나는 솔로 볼 거다? 네, 되게 아니, 솔로들이 나는 솔로 봅니까? 꼭 솔로 아닌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솔로들은 나는 솔로 안, 아니, 솔로 지옥 안 보나요? 약간 좀 그 두 개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약간. 무슨, 저는 솔로 지옥이랑 약간... 안 어울린다? 솔로 지옥인데 시간 없으니까 하나 더. 하나 어린 더, 네. 이번에 저희가 그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계속 뭐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업로드 타이밍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 저희 중계진 공개가 아직 안 됐는데 네. 예. 너무 빨라서 일단 내렸다가 다시 좀 그 다음 주에 올리고. 아, 그래서 내가 못 찾았구나. 누가 네. 보내줬는데 그거 아무리 차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네. 내리고 일단 아직 릴리즈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올렸다. 네. 섭외만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렸는데 릴리즈 된 걸 보니까 김한해설위원 여기 택이 JTBC로 돼 있어서 TVN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그쪽에 정식으로 촬영한 걸 다시 받아서 재작업해서 올리고. 진짜 사진은 JTBC, TVN 짬뽕에 방송은 네. SBS에서. 그렇죠. 이 작업은 이제 SBS가 하면서 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재작업을 추가해서. 통합이네요. 네. 저는 네.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래도 된다. 그렇죠. 예. 물의 헤트트릭이라고 하시네. 근데 뭐 방송국끼리니까 네. 예. 서로서로 또 약간의 이해를 해드리는 거고. 자, 어제 베텐 회식이 있었습니다. 네. 겸사겸사. 왜냐면 메인 작가가 방송 작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축하할 겸 모여가지고 이제 회식을 했는데 1차에서 이제 저는 네. 결제 후 귀가 원칙을 또 고수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뒷모습. 네네.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1차를 좀 길게 하다가 귀가할 네. 생각이었는데 그죠. 1차에서 막내 작가가 조금 만취하는 바람에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종모 작가가 취한 막내 작가를 업고 그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업고 계단을 내려갔다는 미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담을 널리 퍼뜨려달라. 넉살 씨가 업으면 바닥에 발이 땅에 닿을 것 같고 예. 다른 분들은 다 여성분이고 어쩔 수 없이 디스크 환자인 제가 업었죠. 예, 근데 별명이 뼈작가라 이렇게 무겁지 않았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예. 그 저 운동할 때 스쿼트 할 때 있잖아요. 예. 맨몸 스쿼트처럼 훅 일어나지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별명이 뼈작가라서. 맛있는 걸 많이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번 회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디스크 환자에게 위험하다. 운동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첫 회식인 분들이 꽤 있었는데 다른 코너지기들의 진면목을 봤죠. 저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어야 여기서 버티는구나. 베텐에서.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예인 씨 그리고 넉살 씨까지 이렇게 첫 회식을 갖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친해졌습니다. 아주. 과하게 친해졌다. 네. 약간 이 정도 네. 이 정도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디토크는 좀 나중에 생록방을 하게 될 때 좀 하도록 하겠고 이종범 작가는 그래도 정상인이다 역시. 전 진짜 정말 제가 정상이었다는 네.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다시. 정상인이다. 정상적인 미국인이다. 무슨 말이죠 그건? 예.